계산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익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 금액은 판매 금액에다가 마진율을 곱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등호를 입력하시는데 현재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바로 왼쪽에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곱하기 마진율이 있는 데이터 C9셀을 선택하고요. 그냥 엔터 누르셔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게 되면요.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두 번째 계산식을 클릭했을 때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 곱하기 왼쪽에서부터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를 참조하다 보니까 비어있는 데이터여서 0이 표시가 된 거고요. 또 아래쪽에 밸류 오류가 난 곳을 클릭했더니 바로 왼쪽에 있는 30만 6천 원 곱하기 기본급을 곱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의 수식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 25%가 있는 C9셀을 모든 셀에 동일하게 참조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뭔가를 잘못했다 하시면 항상 첫 번째 수식을 수정하시고요. C9셀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25%를 참조할 수 있도록 절대 참조라는 걸 하시면 되는데 절대 참조는 여러분의 키보드 F1부터 F12라는 기능키가 있고요. F4라는 키를 누르시면 달러라는 기호가 표시가 되고 C열도 고정, 그 다음에 구 행도 고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이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정상적인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셀을 움직이지 않도록 항상 같은 셀을 참조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절대 참조라는 기능을 이용하시고요. 절대 참조는 F4라는 키를 사용합니다. 다음 두 번째, 누계 비율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누적 인원수, 바로 왼쪽에 있는 누적 인원수의 값을 가지고 나누기 합계도요. G8셀을 모든 셀에 동일하게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가 필요하겠죠. I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누적 인원수가 있는 H3 나누기 합계가 있는 G8셀을 선택하되 G8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계산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당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등호 입력하시고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에 있는 다시 C13을 선택하고 곱하기 가로 열고요. 상여 비율이 있는 D13을 선택하고 더하기 추가 상여율이 있는 C18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지금 추가 상여율이 있는 C18셀은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4에 가서요. 매출 총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총액을 계산하는 식 등호 입력하시고 판매량 가로로 묶으셔도 되고요. 가로 열고 판매량 곱하기 단가가 있는 G20셀을 선택하되 G20셀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요. 다시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은 H20셀이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H20셀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채우기 핸들 이용하셔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식에서 지금 보시는 거는 절대 참조라는 거 F4키를 누르셔서 고정하는 작업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대출 포인트와 연체 포인트에 따른 포인트 총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계산식은 등호 입력하시고 대출 건수가 있는 B22 곱하기 대출 포인트가 있는 C28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셀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더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연체 건수가 있는 C22셀을 선택하시고요. 곱하기 연체 포인트가 있는 C29셀 선택하되 C29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포인트 총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같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작업 내용 살펴보셨습니다.